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버님.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, 아버님? 어머님이랑 최 선생님이 어떻게? 나도 지금 막 확인하고 놀랐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. 정순정? 정순정? 누구요? 정순정? 어머니랑 최 선생님 어디 가셨지? 아버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? 최우리 선생님이 현성 씨 형이라는 걸? 무슨 소리야 그게? 얼마 전부터 네 어머니가 최 선생을 현우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검사했던 것뿐이야. 그럼 왜 아버님이 아닌 어머님 유전자 검사를 아버님과 직접 하시면 될 텐데요? 최 선생님 아버님 피출이 아닌 거죠? 죄송합니다. 주제 넘었네요. 축하드립니다, 아버님. 아드님 찾으신 거. 여기서 뭐해요, 나영 씨? 아버님 점심 식사 준비 다 됐단 말씀드리려던 참이에요. 아버님 식사하셔야죠. 알았어요, 나가드리소. 네, 아버지. 나와요, 나영 씨. 넌 일체 함구하고 있어. 물론 현성이한테도. 네, 알겠습니다, 아버님. 대체 이 일을 어쩐다? 어디 가세요, 아버님? 설마... 경거망동하지 마.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. 네, 다녀오세요. 아버님이 볼 일이 있으시대요. 아, 왜 그래요? 아까부터 내내 불안해 보이는데. 불안하긴요. 현성 씨, 만약에 말인데요. 어머님이 현성 씨 형을 찾으면 어떨 것 같아요? 형을 찾으면 좋죠. 일단 우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테니까. 평화요? 어머니는 형만 찾으면 모든 관심을 형한테 돌리실 거니까 아버지랑 불화도 사라질 거고. 현성 씨는요? 현성 씨는 이 집안에서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건데요? 우리 콩이는요? 어떤 존재가 되긴요? 그냥 우린 우리죠. 어머님한테 우린 완전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도 괜찮아요, 현성 씨는?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? 나 너무 속상해요. 어머님이 현성 씨 손찌검한 거 생각만 하면. 어머니는 형 문제는 늘 그러세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나영 씨가 이해해요.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 최 선생을 분원 과장 승진까지 제안하셨겠어요. 네? 아버님이 최 선생님한테 분원 과장 제안을 하셨어요? 네. 어떻게든 어머니랑 최 선생을 떼어놓으시려는 거겠죠. 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시니까. 최 선생이 아들인 걸 알고 분원으로? 혹시 정순정 씨를 아세요? 정순정 씨요? 이 사장님이 그분을 어떻게... 우리 아들 친어머니인데요.
그럼 최 선생 입양 전에 있던 보육원이 강화도 성모희망원이에요? 네, 맞아요. 입양 전 이름은? 김우리요. 근데 왜 그러시는 건지. 죄송해요.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최 선생, 어릴 적에 어디 아픈 데는 없었어요? 심장이 안 좋다거나? 아니요, 전혀요. 어려서부터 잔병치레 거의 없이 건강해요. 혹시 아직도 저희 아들이 찾으시는 그 아드님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? 죄송해요.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. 그런데 그 정순종이라는 분 정말 최 선생 친엄마 맞을까요? 이사장님, 한우 아들이라고 해도 그건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. 그거야 그렇지만 제가 한병실을 쓰면서 봤을 땐 분명했어요. 우리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지, 애가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 그런 얘기들도 종종 했고, 얼마나 다정했는데요, 모자가. 너 이제 엄마 아들 그만하고 우리 수경이 남자로 살아. 엄마 딸 아들로 묶여서 더 이상 힘들지 말고 두 사람 마음껏 사랑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, 엄마. 파양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, 우리야.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준 그날부터 넌 누가 뭐래도 그냥 내 아들이야. 물론 제가 많이 이상하시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. 부탁인데 최 선생이랑 저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볼 방법 없을까요? 네? 유전자 검사요? 정순정 씨가 제 아들 실종된 해대병원 소아과에 예약만 하고 안 나타났어요. 혹시라도 그때... 그게 무슨... 그럼 정순정 씨가 이사장님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라도 했다는 거예요? 괜찮으세요? 죄송해요. 제가 지금 안정이 안 돼서. 이사장님 그 심정 이해는 되지만 정순정 씨는 제 아들 친어머니가 분명해요. 행여라도 방금 그 말씀 저희 아들이 들었을까 겁나네요. 부탁드릴게요. 최 선생이랑 저 검사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 확실하게 마음 접을게요. 제발 어떻게 좀. 무슨 일이에요, 엄마? 최 선생. 이사장님 오셨어요?
얘기 다 끝나가니까 넌 나가 있어. 네. 저기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좋겠네요. 밖에 우리도 있고 더는 좀. 그럴게요. 생각해 보시고 제 부탁 좀 꼭 들어주세요. 최 선생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선영 씨가 꼭 좀 도와주세요.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. 그만 나가실까요?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아니, 당신 여기 와 있었어요? 어쩐 일이에요, 당신? 아직 모르는군. 아, 난 이제 최 선생 문병 왔어요. 네? 제 문병이요? 나 때문에 다쳐서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좀 어때요? 아, 그 괜찮습니다. 뭐,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요. 뭐 어떻게 된 거야? 넘어져서 삐었다더니.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한 모양이네요. 병원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는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 막다가 손목을 좀. 아유, 원장님. 아유, 정말 괜찮아요. 걱정 마세요. 아, 내일 이거 실밥만 풀면 돼요. 네. 일단은 좀 앉으세요. 아니에요. 난 이만 가볼게요. 아, 당신 집에 갈 거면 나랑 같이 가요. 난 최 선생 괜찮은 거 봤으니까. 정말 그 용건이 다예요? 아, 물론 다른 용건도 있지만은 그 얘기 내일 병원에서 하면 돼요. 자,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큰일이다. 너한테 계속 저렇게 집착하셨어. 어쩌면 좋니? 블록이나 나이 때문에 저한테 전이된 감정 뭐 이해는 되는데 안타깝네요, 많이. 그건 그렇고 넌 왜 여태 수경이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? 아직도 결심 못했어? 알아요. 저만 결심하면 되는 거. 하지만 엄마, 저는 그게 쉽지가 않네요. 욕심인 거 알지만 수경이에 대한 마음을 접는 것도 엄마한테 파양되는 것도 아유, 저한텐 다 어려워요. 말했잖아. 우리한텐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다고. 네, 무슨 말씀인지 알죠. 아, 저한테 시간을 좀만 주세요. 어디 가려고? 머리 좀 식힐 겸 심화원 가서 수녀님 좀 뵙고 오려고요. 그래, 수녀님이랑 잘 얘기하고 생각 잘해서 돌아와. 참, 수경이한테는 얘기는 했어? 말하려고 방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. 아, 이따 통화할게요. 꼭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 내려.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? 알겠습니다. 응? 오빠 어디 가지?
왜 이래 진수지. 네 과장님. 네? 차 선생님에게 휴가를요? 내 생각엔 군원 내려갈 결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진 선생한테 무슨 얘기 없었어? 아니요 없었어요. 과장님 일단 알겠어요?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고 아라야 우리 오빠 어디 있는지 알아? 우리 오빠 여행 갔어요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그 커다란 배낭 메고 나가는 거 아라가 봤어요. 어, 깜짝! 왜? 뭐지? 어울리지 않게 잔뜩 고뇌하는 이 모습은? 고뇌라뇨. 웨딩 촬영 알바 다 끝났어요? 네, 끝났어요. 근데 왜 그래요? 무슨 고민 있어요? 저기요, 두리 씨. 내가 뭘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. 전에 두리 씨 식구가 6명이라고 했나? 아니, 7명? 언니도 있다 그랬죠. 네, 있어요. 도영 씨가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사람인데. 깜짝 놀랄만한 사람이요? 우리 언니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. 어? 아,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집 갈래요? 안 그래도 식구들이 진작부터 도영 씨 집에 한번 데려오라 그랬는데. 집에요? 아니요.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돼가지고. 마음의 준비는 무슨? 아, 있어봐요. 우리 씨? 잠깐. 어, 엄마. 어, 난데. 오늘 집에 남자친구 데려가도 돼? 아, 오케이. 엄마가 웰컴이래요. 저, 아니요, 안 됩니다. 전 갈 수 없어요. 아, 안 되긴 뭐가 안 돼요. 가요, 빨리. 두리 씨, 이번 한 번만. 한 번만 제 사정 봐서라도 좀, 예? 알겠어요. 아, 신곡 받았다면서요? 예, 지금 연습 중이에요. 이번에도 내가 첫 관객 돼줄게요. 불러봐요. 여기서요? 어,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면서요. 내가 첫 관계인 게 중요하지. 좋지 아니한가 인생아 세상살이 뒤돌아보니. 하임! 어, 왜 이렇게 서글프게 불러? 다시! 좋지 아니한가 인생아. 다시! 좋지. 다시! 좋지.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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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, 비비롤입니다. 아, 네. 아, 핫비비롤 20개, 곤드레 비비롤 30개. 네. 배송 받으실 주소는요? 아, 네네. 네. 결제 확인되면 내일 바로 총알 배송할게요. 네네, 감사합니다, 고객님. 자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어머, 벌써 다 끝나셨어요? 어. 자, 오늘 반사. 아이고, 오늘도 힘드셨죠? 아이고, 아, 세상에 힘 안 드는 일이 어딨어. 그래도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불티나게 나가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. 제가요, 내일 단체 주문 얼마나 받았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? 아이고, 주문을 얼마나 받으셨는데? 무려 170개. 하루 200개 이상은 우리 사정상 무리라 곧 솔드아웃이야. 어? 네네, 비비롤입니다. 아이고, 참 간만에 일 좀 하는 것처럼 하네. 그러게요. 어이, 뭐 이제야 철이 들은 모양인데요. 아, 네네. 아, 그럼요. 네, 네. 그럼 안 오시고. 아, 네, 그렇게. 어이, 부사장! 하이! 야. 우리 장손 왜 그렇게 힘이 없어?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? 네네, 감사합니다, 고객님. 여보, 여보, 나 방금 어린이집 단체 간식 30개 주문받았어. 내일도 완판이야, 완판. 아, 그래, 이거 진짜 물량 좀 늘려야겠는데. 아,
어머니, 저한테 맨날 선영 언니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라고 구박하셨죠? 두고 보세요. 제가 조만간 비비를 완판녀로 등극해서 그 말씀 쏙 들어가게 할 거니까. 아니, 그런데 여기서 수지 엄마 얘기가 왜 나와? 그 모녀가 내 평생 한이라서 그런다. 왜? 뭐? 나한테 지 아빠랑 같이 사는 아줌마? 장윤자 씨?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지금 그 소리가 나와. 아, 진짜 너 인마 왜 그래? 무슨 일 있는 거야? 야, 너 여친한테 차였니? 엄마! 엄마, 진짜! 진짜? 진짜 뭐? 몰라! 진짜. 야. 아, 진짜 미워 죽겠어. 전 움직여야 돼! 야! 누군가 이사장님 한 발 앞서 현우 군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짐작 가는 사람 없습니까? 아, 얼마 전에 병원장님이 그 당시 환자 자료를 요구해서 보여드린 적은 있었는데요. 아니, 왜 이러고 있어요? 좀 쉬지 않고? 당신 혹시 최근에 해들 요양병원에 다녀온 적 있어요? 그래요. 얼마 전에. 그때가 막 현성이 만취됐던 날이든가. 근데 그건 왜요? 그날 후민병원 김 박사님 만나고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? 맞아요. 김 박사랑 내가 뇌병변 관련 책을 공동 저술하기로 해서 해들 요양병원 입원했던 뇌수술 환자들 차트 확인하고 김 박사랑 얘기 좀 하느라고요. 당신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접 확인이나 시켜줘요? 됐어요. 그만둬요. 네.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말씀 안 하시는 이유 있으신 거죠? 그게 무슨 뜻이야? 종일 생각했어요. 아버님이 그 방을 제 아이 방으로 만들라고 했던 그때부터를요. 아버님은 그 방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. 내가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때 되면은 네 어머니한테 다 밝힐 생각이다. 그 말씀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? 뭐야? 정순정.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... 어머님이 전직 형사까지 동원해서 알아내신 정순정을 아버님은 이미 그 전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.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? 너 이방... 이방 뒤진 거 오늘 처음이 아니었어? 죄송합니다. 두 분이 같은 분을 찾고 계신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. 그러다가 아버님이 정순정 씨 진료 기록지를 가지고 계신 걸 보게 됐거든요. 게다가 최 선생님이 누군지 다 아시면서도 분원으로 내려보내려고 하신 걸 아시게 되면 과연 어머니 아버님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?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? 협박이라뇨. 제가 감히. 전 단지 아버님 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현성 씨, 지난 30년 동안 실종된 형의 그림자로 살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다른 사람도 아닌 최우리 선생님이 해들병원, 해들재단은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까요? 그런 결과를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? 제가 돕겠습니다, 아버님. 어떻게든 막아야죠. 남자친구는 왜 갑자기 못 오겠대? 응? 그냥
그냥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. 마음의 준비? 아니 무슨 마음의 준비? 지가 무슨 사위감이여? 그냥 얼굴이나 보자는 네 벨. 아니 뭐 사람이 신중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뭘. 남자친구가 좀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인가 보다. 아니에요. 그 오빠 씩씩해요. 목소리도 우렁차고. 아라가 그 오빠를 되게 잘 본 모양이네. 저 먼저 들어갈게요. 난 수지 언니 방에서 내 스케치북 가져올래요. 어떻게 된겨? 우리가 파양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야? 뭐여? 글쎄, 생각보다 고민이 깊은 것 같네. 그거야 당연하죠. 그래도 곧 결정할 거라고 봐요, 난. 제발 그래야 할 텐데. 수경아. 왜 이제야 전화 받아? 어디야 지금? 나? 버스 터미널인데. 가지 마. 가지 말라고. 혹시 충주행 버스 어디 있는지 아시나? 너 지금 어딘데?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다 사라지잖아? 순정 씨, 순정 씨가 우리 친엄마 맞죠? 미안해.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. 괜찮겠어? 이 결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.